네, 보신 것처럼 이태원 클럽에서 촉발된 집단 감염 이후 다른 곳에서도 감염 사례가 속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정세로 접어드는가 싶었던 서울의 코로나19가 다시 고개를 드는 모양새인데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생활 방역 지침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음식점은 직장인 등이 하루 한 번쯤 꼭 찾는 실내 공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밥을 먹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쓸 수 없는 만큼 주의하거나 지켜야 할 게 많습니다. 먼저 가급적 탁자 사이 간격을 2m 정도 두고 앉아 밥을 먹고 또 가능한 서로 마주 보지 않아야 합니다. 밥을 먹을 때는 대화를 자제하고 음식점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마트 등 대형 유통시설 역시 불특정 다수가 자주 방문하는 곳에 해당합니다. 이런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마스크를 쓰는 것 외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물건을 고르거나 계산줄에 서 있는 동안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비치되어 있는 쇼핑카트나 장바구니 등을 쓸 때는 손잡이 등을 소독하는 게 좋습니다. 화장품 견본품을 얼굴이나 입술에 직접 바르는 건 가급적 피해야 합니다. 이 밖에 종교활동 시 단체 식사는 자제해야 합니다. 또 책 등은 개인 걸 쓰고 만성질환자나 임신부 등은 종교행사 참석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는 탈의실과 샤워실 등 공용시설 사용을 피하고 운동기구를 이용한 뒤에는 소독용품 등으로 기구 표면을 닦는 게 좋습니다. 공연장이나 영화관, 박물관 등을 방문할 경우 가급적 온라인으로 입장권을 예매하는 한편 다른 사람과 거리를 두고 앉거나 이동해야 합니다.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지킬 수 있는 만큼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는 생활 방역 지침. 철저히 지켜야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 김대우입니다.